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야당의 수도권 험지인 강남 3구를 방문했습니다. 네, 현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부각하면서 4년 전 코로나 시기처럼 국민 한 명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대표적 험지로 꼽히는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를 훑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민생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시국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났던 전력이 있다면서 약 13조 원의 재원으로 서민경제가 죽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약속들, 그거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고리로 정권의 경제 실정 심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의 민생 공약을 부각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이어 찾은 서초구에선 당의 경제 성장책으로 요약되는 1, 2, 3, 4, 5 공약을 강조하며 비전 설명에 열을 올렸습니다. 강남 3구를 훑은 이 대표는 뒤이어 동작과 영등포를 연이어 방문해 한강벨트 이남 표심 잡기에 몰두했습니다. 현장 방문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혜인 의원도 동행했는데 조국혁신당 부상 속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몰빵론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